자, 오늘은 이제 아들이 애인이 되는 사주입니다. 아들이 애인이 되는 사주. 그래서 여자가 그 자기 자식하고 이제 바람 피우는 그런 사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아마 기존 명리로는 도저히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바람 피우는 사주입니다. 자, 계사.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가 자기 아들하고 연애하는 사주. 자, 이 여자가 그 대운을 보면,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상담을 왔느냐. 오운 개유년입니다. 오운. 오운이, 오운이니까 여기가 무가 뭐예요? 이게 34에서 30? 38. 여기니까 오는 39에서 43세. 요때 이제 이 여자가 오운에 이제 상담을 왔습니다. 이때가 개유년인데 개유년. 자, 오운 개유년. 이 개유년인데 이 개유년이 이 사람이 몇 세냐면 41세. 41세 때 저 이 여자가 우리 한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당신은 네 살 때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재혼을 했다. 네 살 때 엄마가 이제 재혼해서 엄마를 따라갔다.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 엄마를 따라서 재혼해서 갔는데 당신 그 계부와 당신과는 관계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공부는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네 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를 따라 갔다. 그러니까 부모 관계를 보면 알죠, 이제 우선 부모 관계. 요 개운 부모 관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부친과 모친을 찾으면 여기서 부친과 모친을 찾으면 엄마가 왜 개가를 했는지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네 살 때면 이제 어른이죠, 어른. 어른에 이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부친을 찾아보니까 부친은 뭐로 찾습니까? 제 관의 부친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누가 부친이야? 진토가 부친이죠. 제니까. 자, 항상 성은 어디로 가야 돼? 궁위로 가야 돼. 성이 궁위로 못 가면 문제가 있죠. 근데 진이 보니까 계수가 하나 있어 여기. 그렇죠? 그러면 진을 대표하는 게 진이 아버지면 개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부친이야 부친. 부친이야 부친. 그러면 천간이 부친이면 지지도 부친이다. 그러니까 계사가 부친인 거야 계사가. 계가 부친이면 사도 부친이야. 그러면 일단 아버지는 계수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계수 있으면 친중 뭐가 있어? 친중 또 계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아버지면 이것도 아버지죠? 아버지가 둘이죠? 그러니까 요게 누구야? 요게 친부가 되는 거야, 친부. 그렇죠? 요거는? 계부가 되는 거야, 계부가. 그래서 계부가 누구 밑에 있어? 내 밑에. 그러면 계부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 나빠? 좋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여기서 계사가 부친이면 또 모친을 찾아야죠. 모친은 1번 뭐라고 그랬어? 식상. 식상이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어쨌든 근데 요게 뭐 요게 아니 요게 아버지면 요것도 아버지가 됐잖아.
아버지가 됐으니까 식상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가 또 아버지야? 아니, 엄마지, 엄마. 엄마? 1번 식상, 2번. 2번. 엄마가 쟤야? 록이라고 그랬잖아, 록. 빨리 생각나야지. 누가 엄마야, 그럼? 이게 인이 엄마야, 인. 이제 갑인이 엄마죠? 복음이죠? 아, 엄마가 복음이면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개개했다.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인이 엄마니까 계사가 아버지고 갑인이 엄마니까 인사 천 때렸다.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됐어? 엄마 아버지가 헤어졌어. 헤어지는 방법에는 사별과 이혼이 있죠. 그런데 계사가 이게 허투했죠. 허투한 육친 항상 일찍 날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참했어. 어른에 뭐가 동했어? 진도동하고 묘도동하고 인도동했죠. 왜냐하면 목이 뜨면 목이 다 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뭐가 일어나? 인사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른의 인사천이 일어나니까 어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바로 내 밑에 바로 아버지한테 갔다. 그래서 당신은 4살 계유년이니까 요게 계유년이 이제 아 계유년이 아니지 계사가 그 어른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계부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또 계부는 진토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뿌리를 뻥 내리고 있죠. 계부한테. 그러니까 계부하고는 사이가 좋았지. 그래 계부하고는 사이가 좋아서 계부하고 잘 살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을 본다. 학력이 없다. 학력을 볼 때 일단은 여기에 뭐가 있어? 연월주에. 연월주에 비겁이 왕하죠. 연월주에 비겁이 왕하고 계수나 사화는 이게 뭐야? 학문의 신이죠? 그렇죠. 식상이나 인성은 학문의 신인데 인사 천 때렸다. 그 다음에 또 천연운이 무슨 운이 왔어? 비겁운이 왔죠? 자. 연월주에 비겁이 완하고 초년운에 비겁이 오고 공부의 신인 인성과 사화 식상이 깨졌어. 공부해야 안 해? 그러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학력은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사세가 되면 을은 병신년이야. 이 사세가 얘가 사세가 을은 병신년이야. 병신년. 자, 병신년이 오면 세운은 뭐라고 그랬어? 내 사주를 동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병이 뜨니까 뭐가 동했어? 여기 요 사화가 통했죠. 그다음에 신금이 와서 인신충 때렸어. 그러면 뭐가 동했어? 인이 통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사천이 을은 병신년에 인사천이 발생하니까 이때 허투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모친이 개가하고 또 아버지가 왜 죽었나 이런 거 다 나왔죠. 그거 나왔어. 그러니까 아, 사주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자, 다음은 당신은 16, 7세에 결혼했다. 16, 7세면은 무슨 운이에요? 여기가 뭐야? 14에서 18까지죠. 그러니까 무슨 운? 병운이야, 병운. 병운이 오니까
병운이 오니까 이때 혼인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당신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고 적어도 14살 이상 차이가 난다. 당신 남편하고 14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아주 먼 곳으로 시집을 갔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뭐를 보면은 그 알아요. 당신은 먼 곳에 있는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한테 요때 시집을 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를 찾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혼인관계. 우리 혼인관계만 찾으면 왜 이 여자가 멀리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혼인관계로 뭐를 찾아? 궁과 성을 찾으면 나오죠. 자, 궁이 뭐야? 진이다. 진. 그 다음에 계수다. 계수. 왜? 진이 궁이면 요것도 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을 찾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관인데 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럼 그 우선 뭐가 있어? 진. 진이다. 그 다음에 궁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궁에 있는 사화는 성이죠. 이 사화가 성이면 또 뭐가 성이야? 정화도 성이야. 정화도. 정화가 성이야. 그러면 일단 궁 성이 많으니까 뭐야? 다운이다. 다운. 다운. 다운이다. 이 말이야. 다운. 그러니까 궁성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계사다. 계사. 그렇죠. 계사야. 그렇죠. 근데 사 중에 뭐가 있어요? 또 경금이 있어. 경금. 또 뭐가 있어요? 무토도 있어. 무토. 그렇죠. 그렇죠. 사 중에 경금과 무토가 있으니까 사화가 실지 궁에 있는데 해필이면 사 중에 관도 있고 재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화가 첫 남편 맞아요? 틀려요? 맞다. 첫 남편 맞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화가 첫 남편이니까 남편이 어디에 있어? 연주에 있죠. 연주에 있으니까 먼 거리로 갔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토가 있어. 무토는 나이 많은 상이라고 그랬죠. 나이 많은 남자인데 무토가 남자니까 무게 합이 되죠. 무게 합이 하는데 무토 남자 입장에서 계수는 누구야? 재죠. 그러니까 무토 이 사화의 사화가 남편인데 무게 합을 했으니까 재하고 합했죠. 그러면 이 남자는 이미 여자가 있는 부인이 있는 남자죠. 그렇죠. 부인인데 계수가 허투했으니까 또 부인이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가 첫 남편인데 이미 부인이 있는 남자다. 근데 부인이 허투했으니까 또 부인이 일찍 죽은 남자다. 그러면 이제 또 진도 남편이지만 또 뭐도 남편이야? 요것도 언젠가는 남편이 되죠? 남편이 돼. 근데 여자가 식상임이니까 뭐야? 여자가 식상이니까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식이 남편이 됐는데 이 자식은 지지가 어떻게 됐어? 묘진천. 나하고 천관계인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이야? 전 부인의 자식인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정화도 이것도 자식이면서 또 뭐야 이게 남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식상이 이렇게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사화가 남편이면 정화도 남편인데 정화는 또 자식도 된다. 자식인데 나하고 천관계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런 것도 이제 그 혼인 관계는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주에 있으니까 좀 늦게, 그렇죠? 요 정화도 내 남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를 했냐면 당신은 자녀를 오남 이녀를 발자다. 오남 이녀를 둘 것이다. 그 다음에 20세에서 30세 사이는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오남 이녀를 둘 발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왜 자식관계를 보면, 이 자식관계 보면 알죠? 여자의 자식관계는 뭐가 자식이에요? 식상이다. 식상. 식상이면 뭐가 자식이에요? 사화. 또 인중병화도 있죠. 인중병화도 있어. 그 다음에 정화도 있다. 근데 이제 왜 자식이 다섯 명이를 둘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화가 자식이면 화는 후천수로 뭐예요? 이칠화죠? 아, 이칠화야, 이칠화. 그래서 일곱 명을 둘 것이다. 근데 딸이, 그러면 아들 둘에 딸을 두 명이고 아들이 다섯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상이 뭐야? 식신. 요건. 사화나, 인중병화는 식신이죠. 그러니까 딸 둘인데, 아들은 이제 정화지만, 상관으로 정화지만, 이칠화니까 아들이 다섯, 딸 두 명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니까 요 딸은 둘이고 아들이 다섯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총 일곱 명의 자식을 둘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상, 여자가 이렇게 비겁이 왕하죠. 여자가 이렇게 비겁이 왕하면, 이게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을 좋아해. 여자가 비겁이 왕하면 어린 남자. 남자가 비겁이 왕하면 어린 여자. 여자가 비겁이 왕하면 어린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비겁이 센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비겁이 센 사람은 기운이 세죠. 기운이 세니까 연애도 잘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언제 했느냐? 16세, 17세. 16, 17세면 병운 대운이죠. 병운. 병운 16, 17세가 보면 병운 무신 기운이냐. 병운 16이면 무신, 17이면 기운년이야, 기운년. 무신 기운년. 그러면 무신 기운년에 당신은 결혼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16, 17세 때. 그래서 무신 기운년에 이 여자가 이제 혼인이 되는가, 왜 되는가, 이걸 보면 알죠? 자, 이 신은 뭐야, 이거? 신. 관이잖아. 그렇죠? 관이 어떻게 해서 신진 합으로 부성이 부궁으로 들어오죠. 기운년에는 또 관이 진유 합으로 또 부성이 부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때는 신진합, 이때는 진유합. 그래서 부성이 부궁으로 들어오면 혼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여자는 이게 무슨 운이야? 식상운이죠?
여자는 관운에도 재관운에도 혼인이 되지만 식상운에도 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운 식상운에 사신합 진유 친진합 진유합으로 부성이 부궁에 들어오니까 요때 아니면 요때 둘 중에 하나에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혼을 볼 때는 이렇게 두 해를 같이 봐줘야 돼. 왜? 항상 인묘, 그렇죠? 인묘, 뭐 그 다음에 신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이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결혼 시기를 잡을 때는 요 둘 중에 하나씩 이 해를 갖고 결혼을 잡아야지 무신년에 결혼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은 무신년이나 기유년에 신유가 달리는 그 해에 당신은 결혼할 것이다. 또 인이 남편인 사람은 인묘 두 가지죠. 관이 두 번 항상 두 개씩 이렇게 오니까 결혼은 두 개를 항상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혼인 관계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세, 30세 사이에는 아주 어렵게 살았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무슨 구조예요 이게? 반적부 구조죠? 계속 하나 떴지만 허투해가지고 설당하고 극당하니까 거의 적부 구조나 마찬가지야. 그럼 무슨 운이 가야 돼? 금순위로 가야 되는데 20대, 30대에 보니까 무슨 운이로 갔어? 목화운이로 갔죠? 목화운이로 갔으니까 목화운으로 갔으니까 당신은 20대나 20대에서 30대 이때 좀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목화운으로 가니까 힘들긴 힘들죠, 그렇죠? 목화운이라니까 힘들긴 힘들어. 왜 금순으로 가야 되는데 목화운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게 또 이제 나옵니다. 재미있는 게. 부부관계에서도 여기서 부부관계에서 아까 혼인관계에서 사화가 이게 남편이 첫 남편이죠. 그러니까 뭐야 인사천 때렸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사천 때리면 남편이 일리 못 오죠. 이쪽으로 남편이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바로 남편이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왔다고 그랬어? 41세 때, 그렇죠? 41세 때면, 언제, 어느 운이에요? 오운. 요게 38이니까 오운, 이제 계유년에 오운 계유년에 이제 와서 왔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애인이 생겼다. 애인. 응? 애인이 생겼는데 그 여자가 2년 동안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당신. 그래서 그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당신이 애인이 생겼는데 그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하나 생겨 가지고 그 여자가 당신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다, 아프게.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다고 그래갖고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해필이면 그게 그 여자가 당신 아들의 부인이다 이 말이야, 아들의 부인. 당신 아들의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 자기 애인한테 여자가 생겼는데 어디 갔다 말도 못하는 거. 왜냐면 아들의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며느리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 하선생을 찾아온 거야. 이 사람이. 왜? 며느리가 하필이면 아들이 또 애인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지. 근데 아들이 또 결혼해갖고 며느리가 생겨가지고 아들이 자기한테 와, 안 와? 잘 안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아들은 며느리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그냥 둘이서
잘 했는데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가 생기니까 이게 아들이 자주 와요 못 와요? 못 오니까 가슴앓이를 해가지고 답답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해피림은 그 저기 그러니까 당신 애인이 한 당신보다 나이도 10살 이상 어린 남자인데 해피림은 당신 아들이 또 이 아들이 당신 애인이다 이 말이야. 그니니 응?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왜 오운에 오운에 이제 왜 이 여자가 그러면 참 아들하고 바람 피운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아들하고 바람 피웠는데 이 정화 아들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오운이 오니까 뭐야 오운? 오운은 몇 세부터 몇 세요? 이건 39에서 43세야.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에 상담하러 왔어? 41대. 그러니까 39, 40, 41. 이제 2년, 3년 전에부터 이제 이게 가슴앓이를 한 거야. 40이니까 39세 때 오운에 오운이 뜨니까 뭐가 동해요? 사주에. 오 입고로 정화. 그래서 오운에 이 여자가 아들하고 저 바람이 피우는 거야. 오운이 오니까. 왜? 오운이 오니까 정화가 통해가지고 이때 이제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 3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몇 년도? 39세 때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한테 이제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저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겼죠. 애인인 아들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가슴앓이 한 거야.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아들이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몰래 아들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걸 며느리가 알아가지고 그 며느리가 1년 후에 자살을 해서 그랬는데 또 이제 재혼을 합니다. 재혼. 그 아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재혼을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며느리가 또 생겼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적이 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금년 이제 41세 때 이제 아들이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사실은 이제 이 선생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그 다음에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런 거. 또 아들이 언제 결혼했나 이런 거하고 자식하고 이 여자 사주하고 자식 사주하고 그게 다 연결이 돼야죠. 이 여자 사주에도 그렇지만 그 아들 사주에도 그런 게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사주는 그 부부관이라든가 자식관계라든가 이런 데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알려면 부모 사주에도 나와 있고 부모에 대해서 자식 사주를 보면 그 자식 사주에 부모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들 사주를 보니까 병호야 병호. 아들이 엄마하고 바람 피우는 것도 사주에 나와야죠. 나와야 돼. 무슨 갑인 을에. 아들 사주. 아들 사주에서 그 관계를 알으려면 일단 혼인 관계를 또 봐야죠. 아들 사주에서 혼인 관계를 보자. 혼인 관계. 뭐를 찾아? 군과 성. 항상 이렇게 찾으면 돼. 그냥 논리적으로 항상 그 찾아가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찾아가면 돼. 아들 사주에 보니까 궁이 뭐야? 인목이다. 인목. 그다음은 인중 뭐가 또 그러니까 또 인오술이죠. 이 삼합이 됐죠. 그러면 뭐야 이게? 인이 되면 병호도 되고 그렇죠? 술도 되죠. 또 요것도 인이니까 요것도 궁이죠. 어떻게 보면 해도 인중
해중 감목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을도 되고 해도 궁이야. 그러면 아들 사주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오술 이렇게 삼합이 되면 하나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 궁성이 어쨌든 많죠. 궁이 많다. 그 다음에 성을 찾으면 아들 사주에서 그 성을 찾을 때는 남자는 식상과 재를 다 뭐라고 그랬어? 처성이라고 보라고 그랬잖아. 처성. 그렇죠. 식상과 재가 다 처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가 병호도 식상이니까 처성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무술도 무술도 처성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인중 또 병화가 있죠. 식상 왜냐면 인오술이니까 다시 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있어? 인중 병화도 처성이야. 그러니까 처성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궁성이 많으니까 그 아들도 다운사죠. 다운사죠. 그러면 그럼 첫 이 아들 봤을 때 첫 부인이 누구야? 병호야, 병호. 이게 첫 부인이야, 1번. 그다음에 무술은 요건 두 번째. 인중 병화는 세 번째다. 그래서 또 남자 사주의 모친을 볼 때는 뭘 본다고 그랬어? 1번 식상. 그렇죠. 엄마가 식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식상이 누구야? 병호. 병호가 이게 모친이죠. 모친. 모친이 꼬로 뭐가 됐어? 부인이 됐잖아. 부인. 모친이 꼬로 부인이 됐으니까 병호가 모친이면서 첫 부인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 다음은 두 번째가 누구야? 무술이다, 무술. 세 번째가 인목이다. 인중, 병화가 세 번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첫 부인은 어떻게 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들 사주로 보니까 아들 사주에 그 이 엄마가 부인이 되는 게 나오죠. 엄마가 부인이 되는 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봤을 때는 병호가 이게 이제 그 저기고 오케이. 그래서 아들 사주로 보면 저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관계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남자는 저기 때 그 전 부인이 이 자살했죠, 자살. 자살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데. 자, 이 남자의 혼인 관계를 이제 따져보면 알죠? 이 남자의 혼인 관계. 이 남자의 혼인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했냐면 26세에 결혼했어요, 26세. 이 남자가 첫 결혼이, 첫 여자는 26세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병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거는 저, 식상인데 부인이니까 엄마니까, 그거는 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첫 결혼이, 첫 부인, 이제 실질적으로 부인은 저기지만, 실제 결혼한 첫 부인은 무술이죠, 무술. 무술이 첫 부인, 실제 결혼한 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미년. 자, 신미년이 오니까 여기서 미토는 뭐야? 미토? 재잖아, 재. 그렇죠. 재니까 뭐야? 처성이죠, 처성. 그래서 미년에 술미 형으로 때리면 요거 술은 요건 뭐야? 처 궁이죠. 부처궁이죠. 처성이 부처궁을 열고 들어갔죠. 처성이 부처궁을 열고 들어가면 혼인이 되죠. 혼인이 되는데
혼인이 된다. 그러니까 신민현의 미토인 처성이 술미형으로 처공을 열고 들어갔는데 요거는 부처공이죠. 그 부처공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26세에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이 부인이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무슨 년이냐면 임신년이야. 임신년. 신민년에 가고 그 다음에 임신년. 임신년에 이 죽었다. 그래서 임신년에 오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인신충을 때리면 뭐가 동해? 인목이 동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병임충 때리니까 또 뭐가 동해? 병화가 동하죠. 그러면 얘들이 다 동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인호화국을 이뤘어. 인호화국을 이루면은 화가 너무 왕해지죠. 화가 너무 왕해지면 정신병이야, 정신병. 그러면 이제 목도 상하죠. 인목인 목도 상하죠. 그러니까 목화가 동시에 상하면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정신병. 그래서 이 임신년에 부술인 부인이 너무 화가 망해져가지고 목화가 다 깨지니까 정신병으로 죽는 게 주로 뭐예요? 자살이다, 자살.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자살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또 이 아들이 결혼했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그 다음 해가 무슨 해냐? 계유년이야, 계유년. 임신 계유년이야, 계유년. 계유년에는 뭐가 들어와요? 계유년이니까 계유년에 해수가 동해죠, 여기. 계유년이 오면 이 사주에 누가 동해? 개가 뜨면 해가 동하죠. 또 물론 저 유가 와갖고 유술천 때문에 술도 동하고 그러지만 계유년에 개가 뜨면 해가 동해갖고 인해 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인목은 처성이면서 또 뭐예요? 성이면서 궁이잖아. 그러니까 성이면서 궁인 때는 거기에 합충형파 천묘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궁이면서 성인 곳에 뭐가 일어나? 합충형파 천 이런 게 일어나면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목은 궁이면서 성인데 여기에 합이 오니까 이때 다시 두 번째 재혼을 하는 거지, 재혼. 재혼. 그래서 이제 식상은 이거는 엄마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인목이 처성이면서 처궁이야. 왜? 인중 병화 식상이 있으니까 처궁이면서 처성이 되는 거예요. 처궁이면서 처성인 경우에 거기 합충형파 일어나면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 당신은 이제 내년 93년도에 이 사람이 언제? 93년도인 언제? 계유년에 상담회로 온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94년이면은 갑술년이야, 갑술년. 왜냐면 계갑이죠. 유술. 그렇죠? 갑술년. 자, 갑술년이 오면 아들과의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것이다. 내년에는. 왜 내년에 이 갑술년에 왜
갑술년에 왜 아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질까요? 갑술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진술, 충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자 일지가 이렇게 형충이 일어나면 일지에 형충이 일어나는 해는 항상 부부간에 다소 말다툼이 생겨. 말다툼. 뭐 꼭 이혼하는 건 아니고 말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그 내년에는 당신 그 저기 어? 배우자궁을 이 여자의 이제 배우자궁을 형충을 때리니까 그 남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옛날만은 못하다, 못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실 또 그렇게 되겠죠. 아들도 뭐 세장가가 가지고 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요 때가 되면 요게 몇 살 때까지 43세죠. 그러면 갑술년은 무슨 대운이야 여기서? 기미대운이야. 기미대운. 이 기미대운. 그래서 갑술년은 기미대운 중에 기대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몇 살이 된 거야? 이때 그 개유년에 43세니까 이때는 44세가 되는 거야. 44세. 44세는 무슨 대운이야? 기대운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뭐 옛날 같이 뭐 어? 저기 좀 조금 소원해지만 10년 동안은 그래도 아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미대운이죠. 기미대운인데 기미인데 왜 아들과의 관계가 그래도 그런대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계속 그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했냐. 기꼴은 뭐야? 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니꼴은 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니꼴은 니꼴가 연결되니까 기꼴은 정이꼴은 미니까 결국은 아들과의 관계가 계속 왜 갑기합 여기서 갑기합했다는 것은 뭐야? 갑정합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기미대운 10년 동안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좀 소원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당신은 저 54세가 되면 이제 신장이나 심장에 이제 병이 와가지고 이제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신장이나 남자나 여자 사주에 신장에 문제가 오면은 연애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4세가 되면 이제 성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54세는 무슨 대운이에요? 경신대운이야. 경신대운. 경신대운이 오면 당신은 끝날 것이다. 54세가 2008년인데 무자년이에요. 무자년. 경대운 무자년이 무자년입니다. 무자년. 자, 그러면 일단은 저 세운이 오면 내 사주에 뭔가 움직이죠. 자, 그러면 저 일단 무가 오면 사주에 뭐가 동해요? 사가 동하죠. 사. 그렇죠. 사가 동해. 그러면 무이꼬로 사다. 사가 동한다. 그 다음에 자년이 오면 진과 개가 움직이죠. 진과 개가 움직여. 그러면 무슨 일이 자가 오면 진하고 개수가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진 합수로 바뀌죠. 그 다음에 계사 자부 일어나. 그러면 이 계수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야? 자진 이걸 다 대표하는 게 누구야? 계수죠. 계수가. 그래서
무자자합이나 무자자합 입고는 뭐야? 계사자합이야. 그러니까 무자자합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수가 꺼져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계사자합은 허투했으니까 누가 깨져? 계수가 깨지죠. 허한 계수가 깨져. 그러니까 수가 깨지면 질병으로 뭐예요? 신장 방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수가 사주에 이제 또 진이 동하죠. 자진합하면 누가 동해? 진이 동해 갖고 뭐가 일어났어? 묘진천이 일어났다. 또 뭐가 일어나? 자묘? 자가 와서 뭐야? 자묘 파 때리면 묘가 동하죠. 묘가 동하고 진이 동하면 묘진천이 발생하는 거야. 또 수가 왕해지면 또 뭐가 화가 꺼지죠. 화가 꺼져. 또 사가 동해갖고 인사천 때리면 화도 깨지죠. 그러니까 수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무자년에. 그러니까 수화가 깨지니까 신장이나 방광, 또 아니면 심장 계통에, 화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자년에 신장병이 나니까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그 해가 되면 이제 연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참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가 첫 결혼할 때 왜 두 번째 부인으로 갔냐 이거예요. 어? 첩실로, 이제 옛날 말로는 첩실이라고 그러죠. 왜 첩실로 갔느냐. 그러면 저 이 여자의 을묘대운이잖아. 을묘대운. 그렇죠? 을묘나 병진대운인데 묘대운이, 묘대운은 몇 세부터 몇 세예요? 요게 을은 4에서 8. 그렇죠? 요거는 9에서 13대야. 9에서 13대. 자, 묘운이 오면, 묘운이 오면 내 사주에 뭐가 동해요? 묘가 동하죠? 묘가 동하니까, 이제 물론 인도 동하는데, 묘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자식궁이야, 자식궁. 여자 사주에 자식궁이 동하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자 사주의 자식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 이제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있잖아요. 언제 임신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자식궁이 통하는 애 자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묘운이면 이때 결혼해 못해? 결혼도 안 했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궁이 묘가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럼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야? 연애가 아니라 그 전 부인이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야. 이미 왜 이 남자는 전 부인이 있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재밌는 거. 첫 달은 누가 난 거야? 이 여자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첫 딸은 그래서 토끼띠다 이렇게 해서 토끼띠. 당신의 첫 딸은 토끼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첫 부인이 난 아들, 첫 부인이 난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묘는 이 첫 부인이 딴 저기 첫 부인이 난 자식이야. 왜? 나하고 무슨 관계야? 천관계잖아. 나하고 천관계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죠? 정화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당신의 그 첫 딸은 토끼띠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끼띠라는 얘기는 이때 이 여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을, 토끼띠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야? 이미 이 여자는 첫 부인이 난 토끼띠인 그 집으로 시집을 간 거죠?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로 시집 갔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정화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아들은 무슨 띠일까요? 왜냐면 뭐가 움직일 때 정화가 동해? 무슨 운이 왔을 때, 어떤 운이 왔을 때 정화가 동하잖아. 화운이 왔을 때 정화가 도네, 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묘가 딱 첫 달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묘, 진, 사야 사, 오. 묘진 사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오가 동했을 때 정화가 동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으니까 첫아들은 무슨 띠야? 말띠야. 첫아들은 말띠. 왜냐면 묘운의 묘진사 사는 이건 뭐야? 이거 딸이죠. 식신이니까 딸이잖아. 오는 상관이니까 아들이잖아. 왜? 갑목이 사는 딸이고 오는 이건 식신이니까 이건 식신이니까 딸이고 요거는 사운에는 누가 동했어? 이 사화나 또 인중 병화가 동했겠죠. 그래가지고 딸이고 요거는 오니까 정화니까 상관이니까 요게 뭐야?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니까 무슨 띠야? 말띠다. 말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당신은 첫 딸은 토끼띠고 첫 아들은 말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이 여자 사주 보고 묘운의 묘가 동해서 났으니까 첫은 토끼띠고 두 번째는 말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묘를 통하는 운은 계묘년이야. 계묘년. 그러니까 묘를 통한 건 계묘년에 묘가 동해서 묘운 계묘년에 묘가 동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묘년에 낳았으니까 무슨 띠야? 토끼띠야. 계임계갑을병. 아 그러니까 요 아들은 무슨 생이야? 병우생이 되는 거야. 병우생. 그래서 첫 딸은 묘운 계미년에 났으니까 토끼띠고 묘운 병우년에 났으니까 아들은 말띠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잘 활용하면 아주 그 자식 띠까지도 맞출 수가 있다. 자,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아들은 잘 돼. 아들은 훌륭하고 잘 되는데 딸들한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여튼 신기하죠? 아들들은 잘 될 건데 딸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이 사주에? 정화잖아, 정화. 딸들은 사잖아, 사. 사인데 인사 천 때렸죠? 그러니까 뭐야? 딸들한테는 문제가 있고 아들들은 아주 잘 될 것이다 그랬어. 근데 왜 아들들은 잘 될 것이라고 그랬느냐?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주를 볼 때 이제 만약에 이게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고 아들인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주의 일간이 정화다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일간이 계수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일간이 정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주를 보면 이건 뭐야 이거? 요거는 인성이죠 인성. 요건 식상이죠. 인성이 식상이면서 또 뭐예요 이게? 식상이면서 뭐예요 이게 진이?
관고를 잡았잖아. 그렇죠. 인성이 관고를 잡았으니까 그 큰 재물을 보면 큰 재물이고 관직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인성이 관고를 잡았으니까 아들들은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근데 딸들은 인사천의로 깨져버렸죠. 인사천의를 깨졌으니까 딸들은, 그러니까 자식성이 형충파해로 깨지잖아요. 사명살이나 이런 걸로 자식성이 사명살이다 그러면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느낀 건데 자식성이 사주에서 깨지니까 그 임신했는데 그 자식이 별로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자식성이 깨지면 그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자식한테 문제가, 그러니까 딸들한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은 왜 훌륭하냐? 인성이 광고를 잡았으니까 돈이 크든지 아니면 큰 관직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딸 사주를 한번 꺼내봐라 이렇게 딸 사주를 하나 꺼내봐라. 그래서 두 번째 딸 사주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딸 사주가 보니까 임자 개묘. 자, 이 사주는 식생지에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목화세가 금수를 잡아야죠. 그러면 뭐가 주요 제압수단이야? 식상. 식상이 주요 제압수단이야. 자, 식상이 주요 제압수단이 되면 식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수명상이 된다고, 수명. 사주의 식상이 주요 제압수단인 사람은 식상이 수명상. 이 식상이 이렇게 왕애들에도, 왕아들에도, 식상이 이렇게 왕아들에도 식상이 주요 제압수단인 사람은 식상이 수명상이 되는 거야, 수명상.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공망을 한번 찾아보면 계묘는, 임자는 자축이니까 뭐야? 자축? 인묘가 뭐야? 공망이야. 그렇죠? 그러면 인묘가 다 수명성인데 수명성이 뭐야 이거? 공망이야. 이런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죽을 준비가 잘 된 거야. 왜? 수명성이 공망이니까. 이 수명성이 공망인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 두 번째 딸은 자운 무인년에 큰 병을 얻었다. 요 두 번째 딸이 언제? 자운 무인년에. 자운 무인년에 큰 병을 얻었고 갑신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갑신년. 갑신년을 못 넘기고, 갑신년을 못 넘기는데 이 무인년에 뭐가 생기냐면 무인년에 자궁암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갑신년에는 뭐 한다? 사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감명을 했어. 그러면 자운 무인년에 왜 자궁암에 걸렸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야, 자운에 무슨 일이 발생해? 자묘파 다 된 거야. 그렇죠? 자묘파에서 뭐가 깨졌어? 식상이 깨진 거야. 자묘파니까 식상이 깨지면 여자의 식상은 자궁이다. 특히 어디? 일지의 식상이니까 자궁이죠. 자궁.
자, 무인년이 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무가 뜨니까 무가 뭐야? 무게 합을 해줘. 무게 합을 하면 개수가 자, 묘목을 생할 수 있어 못해? 못해. 묶여가지고. 무게 합으로 묶여서. 그 다음에 인년에는 뭐가 동해요? 이게 동하고 또 이게 동하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해? 자무 파가 발생해. 무인년에 인이 뜨면 뭐가 동해? 묘. 묘가 동해서 뭐야? 자무 파, 자무 파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식상이 깨지면 암은 암, 자궁이네 했는데 왜 암이라고 그랬을까? 또 이 토가 개입돼서, 토가 개입돼 가지고 병이 생긴 거죠. 이 토가 개입돼서 병이 생기면 암이야, 암. 왜냐면 토가 무게 앞에 가지고 개수를 생하지 못하니까 뭐야? 묘목이 약해졌죠. 약해진 묘목을 자묘파로 때리니까, 자묘파로 때리니까 식상인이 깨져서 자궁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 생길 때 토가 개입되잖아요. 이렇게 토가, 어떤 병이 생길 때 토가 개입이 되면 암이다, 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질병 판단할 때 토가 개입되면 암이다. 그래서 진술측면 깨지면 대개 뭐야? 암이야, 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토가 개입되면 암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운, 이게 이제 갑신년이면 이게 기운이야, 기운. 사주에 이제 기운에, 기운 갑신년이야, 기운 갑신년. 자, 기운 갑신년이 오니까 기운이 오면, 기운이 오면 얘들이 뭐야, 다 토옥수, 토옥수 받죠. 토옥수 받으면 약해지죠, 얘들이. 약해지면 생활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벌써 기운의 개수들은 다, 그러니까 12운성이 그냥 바로 보여야 돼. 토운이 오면 수는 약해졌다, 이렇게 12운성에서 나오면 되는 거야. 약해졌다. 약해지면 생을 못한다. 못했는데 신년에 뭐가 묘신합 이런 게 생기죠. 그 신자합해 갖고 또 자묘파가 생기죠. 묘신합, 신자합, 자묘파가 생겼다. 그러면 뭐가 다 깨졌어? 수명성이 다 깨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인목도 갑신년이 되면 갑이 허투에 들어오면 얘들이 허투에 강해. 갑이는 원래 강해, 그렇죠? 갑이는 강인데 갑신년에서 갑이 허투에 들어오면 얘들도 다 뭐야? 허투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운에서 이렇게 갑신년이 오면 원국의 갑이는 원래 강해요, 그렇죠? 강하지만 운에서 갑신년이 오면 딱 약해진 거야. 그러면 인목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 약한 놈을 인신 충이로 깨지니까 깨지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가 다 깨졌어? 식상이, 인이 깨지면 이것도 깨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주에 지지가 깨지면 천간도 깨지고, 천간이 깨지면 지지도 깨지는 거야. 인목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거 깨지니까 뭐야? 식상인, 묘묘인이 다 깨졌죠. 묘묘인이 다 깨지니까 수명성이 다 깨져 버릴 거야. 그래서 자운 무인년에 자궁암 걸려서 기운 갑신년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런 거 보면 아주 그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다 이 사주 속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